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알만툴 퍼즐의 재발견이란 게임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야, 게임 제작자입니다. 게임 소개함. 이 게임은 고난이도의 퍼즐 네 문제를 푸는 게임입니다. 문제마다 힌트가 주어지고 힌트 보면서 힌트를 받으면은 점수가 떨어진다고? 네 문제밖에 없어, 근데? 아, 힌트는 맵 위에 강아지한테 받을 수가 있다. 10분이 지나면 포기해도 되고 계속 풀어도 됩니다. 1번 문제. 뭔가 좀 되게 멀리 써야 될것 같네. 빛이 거울에 반사되는 원리를 이용한 문제입니다. 내가 또 맨사라서 잘하는데 이런 거. 거울 하나를 추가해 출발점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비어있는 하얀색 네모칸 위에서 결정키를 누르면 빨간색 타일이 그 자리로 이동합니다. 뭔 소리야? 일로 나가서 일로 나가라고? 그러면 빛이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이렇게 돼버리네. 빛이 그럼 여기로 나가게끔 거꾸로 하면 돼. 삥삥삥삥삥삥삥삥삥삥 슝 하면은 이제 이거를 바꾸면 되겠죠? 아닌가? 야, 어떻게 하냐? 무지하냐?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야? 저장.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이 빨간색을, 알겠어, 알겠어. 이거 하나를 놔가지고 하라고? 이제 이해했어, 이제. 그러면은? 잠깐만. 팅팅 하면은 아닌데 여기다 가면 팅팅팅 팅 아닌데 어떻게 하냐 이거 잠깐만요 이거 팅아 잠깐만 거꾸로 팅팅팅팅팅팅팅팅팅 슝 하면서 만약에 여기다가 있으면 팅팅팅 아닌데 원래 잠깐만 팅팅팅팅팅팅팅팅 이거다 간다 팅팅팅팅팅팅팅팅팅통탱팅탕팅통 아하 바쩌님들아 이게 저예요 뭐야 왜또 해? 거울의 방향이 바뀌었네? 이제 한 문제 푼 거야, 그러면? 팅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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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 게임? 아, 나 진짜 맨살아서 2번 문제라고 이제? 아, 문제가 아, 뭐야? 아이씨. 아, 나 이게 아, 네 종류의 문제가 있다고?
왼쪽에 타일들을 보면 아 왼쪽에 타일들을 오른쪽 타일들과 같은 모양으로 이거 그냥 보고 하면 되잖아. 누가 못해? 어? 날 지금 호구를 하는 거야. 어? 뭐야 이거 어떻게 없애? 누가 못해 이거? 어? 이거 무슨 초등학생 이거? 어? 이거 이씨 누가 못해? 야씨 야 그래요 별거 없구만 어? 봤냐? 봤지? 야 아! 아 이거 왜? 아 안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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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이 안봐 풀이 안봐 아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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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번 문제는 주어진 5 곱하기 5 타일을 적절히 뒤집어서 모두 빨간색으로 채우면 됩니다. 아 이런 거야? 아이 뭐 이런 건 또 내 전문인데 이런 건 있죠. 막 하면 돼요. 하다 보면 돼. 아 이해했어. 그래 여기서부터 하나씩 해볼까? 건방진 게임 야야야 야 다시 해봐 어? 이거 게임 개발자 문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어? 솔직히 알려줘야 된다 잠깐만 이거 어? 어떻게 하지? 어? 어? 이거 어? 야 봤냐? 다음은 이 모양으로 막 이씨 아니 색 끝난 척을 하고 있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다 끝난 게 아니었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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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지. 그렇지. 야 보고 있지. 이게 바로 나이. 돌았냐? 어떻게 하냐 이거 아씨 아니 이거 어떻게 해 진짜로 아 뭐 가운데 아 솔직히 힌트 한번 봐야 된다 이거는 아 점수가 이렇게 깎인다고 같은 곳을 두 번 이상 뒤집을 필요는 없어. 아! 힛! 핫! 헛! 핫! 헛! 핫! 헛! 핫! 헛! 야 잠깐 뭔가 될 것 같아.
핫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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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오!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같은 곳을 두 번? 모르겠는데? 알 것 같아요? 5분? 안 돼, 안 돼, 안 돼. 야, 다시 힌트 하나만 더 줘. 답은 상하좌우 대칭일까? 아니면 대각선은? 때롱 직관이 필요하기도 하다. 아, 이게 힌트냐? 아이씨. 아이! 아우, 나 도저히 모르겠어. 아, 잠깐. 어? 오! 아! 아씨, 이거! 아! 아, 이 새끼들! 아, 뭐야. 와, 이거. 아니, 무슨 모양이냐. 아니, 여기 가운데를, 그니까, 테두리 말고 이 아홉 개 가운데, 이거를 채워야 돼요. 이 가운데 아홉 개를. 아, 다시 힌트 하나 더 쓸래. 아, 뭐야? 아니, 이게 이렇게, 이게 다야, 이게. 이거, 이걸로 어떻게. 아이고. 포기 각인가? 어? 방금 뭔가 좀 알아낸 것 같아. 잠깐만, 이거. 아, 1분 남았어. 1분. 잠깐만, 이거. 아니야, 착각이 아니야. 진짜라니까. 내가 알아냈어, 방금. 정말이야, 정말. 봐봐. 어?
야, 이것 봐. 이거 될것 같잖아, 지금. 1분 남았어! 오! 아! 아! 이거 어떡해. 아이, 뭐냐고. 아, 방금 다된 거였는데. 어떻게 한 거지? 내가 해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난 너무 똑똑해. 아, 13초 남았네. 아, 이거 봐! 아, 이거 거의 다된거 같은데. 아, 이거 두개 뭐야? 안 해. 아, 3초. 뭐야? 포기할래.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같은 파일을 두번 누르면 원상복귀가 되기 때문에 두번 이상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의미는 어떤 파일을 한 번만 선택해야 전부 색칠할 수가 있나입니다. 뭔 소리야? 여기를 뒤집는 게 답이라면 다른 세 곳도 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칸이 한 세트가 되어 운영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네 칸을 뒤집은 결과는 이렇습니다. 뭐 어쩌라고? 2세트? 아씨, 뭐 이렇게 어려운 게임을. 아씨. 아니, 그래서 어디다가 놔야 돼? 결국에는 누가 이런 거 물어봤어? 아이, 졸라 어렵네. 이거 마지막 문제다. 4번 문제. 오른쪽 아웃칸의 스위치를 조작해 왼쪽에 큰 타일을 뒤집어 모두 색칠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와. 막 해야겠다, 일단. 언젠가 돼,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 봤지? 현재 총점은 70점. 풀이를 안 봐. 총점은 70점입니다. 역시 난 개고수야. 감사합니다. 크, 저 100점 중에, 어? 100점을 받을 경우 극악의 5번 문제? 안 할래. 아, 100점 중에 70점 맞았어요. 어때요? 역시 오늘 알반툴 퍼즐의 재발견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